돌지방흡입이랑 그걸 이제 이마에 이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너 얼굴에만 살이 있구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팩트를 때리셔가지고 주변에서 반응 좀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해. 민망해. 사실 엄마한테 이거 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왜 이렇게 부었냐 그러고 안 빠질 사람은 안 빠지더라고요. 모른딸 아니라고.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지나라고 하고요. 나이는 25살입니다. 제가 얼굴에 볼살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이마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나 막 찍으면 항상 너무 부하게 나와가지고 선생님 많이 빼주세요. 화이팅! 지금 현재 2주차 되었는데요. 제가 옆장구가 살짝 있고 몸에 비해 볼살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됐었는데 수술 끝나고 나와서도 볼이 여기가 V라인으로 갸름하게 돼서 지금 붓기도 다 빠지고 엄청 갸름해졌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해. 저는 서울에서 타투이스트 그리고 노바케인 베이시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아라고 합니다. 와. 수술 이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에 지방이 좀 많아가지고 볼 지방 흡입이랑 그걸 이제 이마에 이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땠었어요? 그냥 맨날 아빠가 우리 딸 뭐 먹고 잤길래 이렇게 보름달이 떴나 맨날 보름달 얘기하시고 맨날 왜 이렇게 부었냐 그러고 부은 게 아니라 살이야 그냥 항상 그랬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네, 좀 지방이 얼굴에만 많은 편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처음 오신 교수님이셨는데 얇은 옷을 입은 걸 처음 보시는 거죠, 교수님이. 너는 얼굴에만 그렇게 살이 많은 거였네? 이러면서 이런 게 다 있어? 되게 말랐는데 너 얼굴에만 살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그게 조금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팩트를 때리셔가지고 그거 조금 상처받아요. 크게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살을 그냥 빼는 거니까 왜 하냐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렇게 말리셨는데 지금 보면은 잘했대요. 엄청 들어갔다고 깜짝 놀랐대요. 못 알아봐요. 여기가 많이 엄청 갸름해져가지고 엄청 갸름해져가지고 네. 살이 엄청 빠졌더라고요. 병원 되게 깔끔하고 되게 좋았어요. 일부러 그 뒤로 이제 얼굴 붓고 살찌는 게 나트륨?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짠 거 잘 안 먹고 저녁에 잘 안 먹고 자고 2주까지는 제가 원래 붓기가 좀 잘 안 빠져가지고 2주까지 붓고 그 뒤부터는 쭉쭉 빠졌던 것 같아요. 지금이 3개월이잖아. 네. 거의 다 빠진 건가요? 네, 다 빠진 것 같아요. 처음 할 때보다 더 빠져가지고 엄마가 무슨 딱 왔는데 애가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사실 엄마한테 이거 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너 나한테 뭐 숨긴 거 없니? 그냥 주사 맞는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밀가루가 돼서 왔다고 애가 왜 이렇게 말랐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너 생각보다 안 큼하다? 네. 예상한 것보다 더 빠질 거예요? 네. 수술하기 전 자기가 몇 점? 70점? 지금은 매우 마음에 들어요. 100점. 진짜 100점. 마음에 들어요. 주변에서 반응은 어때요? 좀 못 알아보더라고요. 계속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지금은 자기도 하면 안 되냐고. 수술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대부분 여자들이 이걸 고민하는 게 젖살 있잖아요. 젖살, 애기살 이게 부모님들이 그거 빠지면 다 빠져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안 빠질 사람은 안 빠지더라고요. 저도 빠진다고 했는데 그게 25까지 남아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빨리 그냥 예뻐지시길. 젊을 때, 회복 좋을 때, 재생 잘될 때, 빨리 해서, 빨리 예뻐지시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정도 네, 이렇게요. 창피해. 민망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민망. 민망. 아이고.